강변을 따라 자동차와 텐트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400m가 넘는 구간이 수백 대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예년 같으면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지난해부터는 차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붐비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도로변은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이 마을에서만 일주일 동안 5톤 가까운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일반 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살아가는 척하고 그냥 버리고 그냥 갔다니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산다 그러고 네네. 간 거예요? 버리고 그냥 가요 이렇게. 일부 관광객들은 캠핑 차량 화장실 배설물까지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기도 합니다. 압축차가 오면은 그 실다 보면은 그게 터져요. 압축에 의해서 배설물이요? 네, 배설물 터져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이 그걸 뒤집어 써요. 수거하기 쉬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변 수풀 근처나 자갈밭 한가운데 다리 교각 아래에도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술병과 음료수병, 불판과 석쇠, 물고기를 잡던 통발도 있고 쓰다 버린 텐트와 고장난 의자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비가 오면 하천을 오염시킬 게 뻔합니다. 강가에 장사들도 안 된대요. 다 사가지고 와서 먹기 때문에.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놀다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간편하게 떠날 수 있어서 차박이 인기를 끌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여행객들 때문에 휴양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